2024 월즈 스위스 스테이지 3라운드 오늘의 경기는 T1과 BLG의 경기였습니다. 양팀은 현재 각각 1승 1패를 기록하며 아주 중요한 길목에서 서로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상대 전적은 BLG가 조금 더 앞서긴 하지만 2023 월즈, EWC 등 중요한 길목에서는 전부 T1이 승리를 가져갔었다는 점을 키포인트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경기 역시 단판제였기에 그만큼 긴장감이 더 맴돌 수밖에 없는 경기였죠. 그렇게 시작된 T1과 BLG의 경기, 벤픽에서 이번 월즈의 메인 챔프 윤의 스몰더가 전부 밴이 되었고 양팀은 모두 싸움을 좋아하는 구도의 조합을 기용하였습니다. 여기서 T1은 변수가 필요한 시점에서 메이킹을 채울 수 있는 사일러스를, BLG는 이러한 부분을 잘 흘리며 템포를 찾아갈 수 있는 조합을 선택하였다는 점을 눈여겨볼 수 있겠는데, 시작부터 경기는 평범하지 않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양팀 서폿은 미드라인과 함께 교전을 이어나갔고 탑과 바텀 역시 스왑을 하며 경기를 진행하였는데, 다행히도 점차 게임의 흐름은 T1에게 유리한 구도로 흘러갔습니다. T1은 니코의 분신을 잘 활용한 바텀 갱을 회피하였으며 유충까지 챙겨가며 이득을 보았고, 이후 발생한 용 앞쪽에서의 한타에서도 오너 선수가 먼저 잘리긴 하였지만 페이커 선수의 좋은 움직임과 캐리아 선수의 활약으로 킬 스코어와 드래곤 스택까지 정립해 나갔습니다. 연이어 T1은 탑쪽 갱을 잘 회피한 제우스의 활약, 전령, 용을 포함한 오브젝트까지 잘 챙기면서 어느덧 용 스택을 3개까지 정립을 했고 계속하여 BLG와의 격차를 벌려나갔습니다. 하지만 한두 차례 T1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19분경 바텀라인에서 제우스 선수는 상대 빈 선수에게 솔로킬을 내주고 말았으며 미드 1차 타워, 바텀 1차 타워까지 파괴돼 골드의 격차가 미세하게 남아 역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도 BLG의 빈 선수 잭스와 웨이 선수의 스카너가 제우스 선수 를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이를 도와주러 온 페이커 선수까지 잡아버리며, 이때 BLG는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유리하게 게임을 끌고 가던 T1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불리했던 게임을 역전시킨 BLG의 입장에서는 뭔가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된 상황. BLG는 이 기세를 몰아 바론을 트라이하였는데, T1은 비록 숫자가 부족하긴 하였지만 오히려 먼저 BLG에게 성공을 퍼부었고, 이 작전은 잘 맞아떨어져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다시 게임의 흐름을 가져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발생한 드래곤 쪽의 한타에서는 비록 T1 선수들이 상대 뽑기 궁극기에 두 명이 저 멀리 날아갔음에도 T1 선수들은 굉장히 좋은 합을 보여주며 BLG의 나이트 선수를 제외하고 모두 잡아버렸는데, 특히 끝까지 남은 오너 제우스 선수의 콤비가 엄청났죠. 그렇게 T1은 이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여 드래곤 앞쪽에서 다시 발생한 한타에서도 상대 빈 선수를 잡은 후 드래곤 스택을 쌓았으며, 곧바로 바론 트라이를 하다 이를 막으러 온 BLG 선수들을 T1 캐리어 선수 니코의 만개로 잘 묶어 또다시 승리를 거뒀으며 주저없이 그대로 밀고 들어와 넥서스를 파괴해 2승의 고지에 올라서는데 성공했습니다. 월즈 3라운드 젠지 한화의 경기에 이어서 쉴새 없이 교전이 일어났던 경기였는데, 대다수의 평가로 T1에게 결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기에 더욱더 짜릿했던 승리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경기 후 진행된 구마이슈 선수의 인터뷰에서는 작년 T1의 월즈 서사에서 LPL팀을 모두 꺾고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1시드 BLG를 잡아내는데 성공을 하였고 또다시 비슷한 스토리를 기대해봐도 좋냐는 질문에 현재 경기력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고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올해도 바텀 쪽에서의 가능성이 높은 메타인 것 같아 T1은 바텀 챔프 폭이 넓기에 팬분들이 좋아할 만한 조합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소감을 전하였으며, 서머 시즌 후 서로 피드백을 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였기에 현재 월즈에서의 상태는 좋고 집중력을 살려 방심을 하지 않는다면 녹아웃 스테이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소감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T1도 8강까지 단 1승만을 남기며 2024 월즈 3라운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4라운드 2승 1패조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면, DK, 한화, 테스, T1, 플라이퀘스트, G2 이렇게 6팀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DK는 플라이퀘스트를, 한화는 G2를, T1은 테스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팀 중 하나와 만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내전 없이 LCK팀이 모두 8강에 진출하면 정말 좋겠는데, 자세한 대진은 0승 2패조의 잔여 경기가 끝난 후 확정이 될 것 같으며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드 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